안녕하세요. 사냥TV입니다. 오늘은 친구랑 목돼라지 산행을 왔습니다. 자, 주의 전경입니다. 오늘 낮에는 한 7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. 자, 여기 초입부인데 도라지 발견했습니다. 자, 삭대 보세요. 이게 겨울 삭대입니다. 도라지 삭대. 그리고 옆에 또 있습니다. 자, 여기도 있습니다. 이게 도라지 삭대입니다. 자, 여기, 요거는 좀클것 같은데.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왔습니다. 보겠습니다. 이렇게 됐네. 좀 좋을 것 같은데. 자, 난 뿌리고 있네. 내리는데. 목도라지 같은데, 목도라지다. 상당히 괜찮을 것 같네. 괜찮아, 괜찮아. 이 정도면 괜찮은데. 완전 돌이네. 아, 이런 돌이 엄청납니다. 그래서 돌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돌이네, 밑에. 큰돌 났다, 큰 돌. 자, 돌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이러니. 꺾인 거 아니면 힘들 것 같습니다, 여기는. 와, 좋다. 목돌아지네. 좋아요. 좋습니다.
떨어집니다. 떨어져요. 좋다. 인도면 뭐 괜찮은데? 괜찮아. 어, 돌이. 완전 돌이네. 아이고. 계속 돌입니다. 돌이 왔다. 돌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? 아이고 왔다. 본새는 나는데 여기가. 작품 날라나? 이놈아. 어우, 목대리 좋아요. 돌이. 기대는데 깊게 박혔네. 돌이 있었어. 와. 어, 나이는 꽤 먹었습니다. 두 가지. 근데, 계속 돌이 있었어. 가야 되는데 그때이네. 아이고 저리. 있었어 이거 이제네. 돌이 박혔다. 파내기 힘드네. 아, 목도리 좋긴 좋은데.
여기까지 있냐? 여기는 조퇴됐나? 거의 다 된 것 같은데. 깊게 박혔어. 와, 대처했습니다. 아, 목떨어집니다. 내두를 봤을 때 나이가 꽤 먹었습니다. 이런데 내두고 목도 시커멓습니다. 목떨어지죠. 아, 밑에 돌이 있어서 힘들었습니다. 아, 멋있죠. 이것이 목떨어집니다. 약성이 끝내주겠네, 이거는. 아, 좋다. 인도 뭐, 끝내주지 않아요? 아, 멋있다. 좋아요. 한 잔에 또, 원산 복구하겠습니다. 이렇게 복구를 해줘야 됩니다. 아, 이렇게 복구를 해주고, 원산 복구. 콧물이 다 나네요. 이제 위에 또 하나 확인하겠습니다. 자, 위에는 카메라 이동 없이 하겠습니다. 여기는 또 나무 사이에 박혔는데, 나무 사이에 박혔네. 사이가 있었어. 여깄네. 여긴 다 돌이 많아요. 아, 그래서 돌이 많은 관계로 도라지 살기는 좋습니다. 그만큼 배수가 잘 되거든요. 돌이 많으면. 좋네. 얘도 목도라지 같네. 아이고, 돌이. 돌이 너무 많네. 언제 큰 돌이, 큰 돌. 돌이 너무 많네. 와, 여기는 어떻게 캘 수가 없습니다. 돌이 많았어. 멋있네, 그래도. 와, 위에 것도 캤습니다.
목 떨어지면 되겠다. 아, 돌이 많아서 하단부위는 잘렸습니다. 아, 멋있다. 목 떨어지면 멋있어요. 야, 죽인다. 야, 이렇게 여기서 두개 캤습니다. 아, 좋죠? 아, 이것이 진격의 목떨어지입니다. 약성이 엄청나게 좋습니다, 이것은. 아, 참, 끝내주는 놈은. 지금, 위에서 캔 데는 어마어마시합니다. 돌이 이렇게, 아, 끝내주는구만. 이렇게 큰 돌이 나왔습니다, 이제. 돌이. 이렇게 밑에 하단부에 이렇게 돌이 있으니, 캐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장난 아니네. 자, 우선 이걸로 촬영을 마치겠습니다. 또 좋은 거 있으면 촬영하겠습니다. 자, 발 앞에 소나무 잔나비 버섯이 있습니다. 자, 여름 좀 크네요. 아, 좋습니다. 상태가 좋습니다. 엄청나 크네요. 소나무 잔나비 버섯입니다. 또 이동하겠습니다. 멋있다. 아, 떨어집니다. 아, 시방이 있고, 이렇게, 겨울은 이렇게 상태가 말랐습니다. 겨울에는 상태가 이렇게 말랐습니다. 가위에 보면 이렇게 톱니처럼 이 도라지 형태가 남아 있습니다. 이래서 겨울에 캐면 약성이 뿌리로 다 내려가서 약효가 좋습니다. 그래서 도라지는 겨울에 캐는 겁니다. 좋습니다. 한번 확인하고 이동하겠습니다.